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진료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이래 초음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집하고 병원이 아주 가깝습니다. 집은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도보로서. 그리고 동대구역까지는 차로서 또 10분 정도. 그러니까 아주 교통이 편리한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하고 또 시간이 나면 병원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원고를 쓴다든지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또 뭐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또 이제 서울에서 하는 제가 하는 용초사 하는 서울역 듀빌 오피스텔도 서울역 서부역 쪽에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도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10분입니다. 걸어서 10분, 차로 10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의 갈 때도 KTX 타고 바로 내려서 걸어가 10분 되니까 뭐 중간에 길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저한테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는 남자 17세 학생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난알코올릭 스테아토헤파타이티스가 의심되는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1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AST 63, ALT 142로 지방간 진단이 되었습니다. 간 수치도 높았죠. 환자는 상당히 비만 체격이고 또 뭐 약물 복용이나 한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전혀 먹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술도 안 마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왔을 때 2018년 2월 28일 내원시에 AST 61, ALT 183 전문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AST 61, AST 183mm, 감마 GPT 85 정상, LDL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높네요. 173, HBS 안티젠 네가티브, 시행 간염 항체 네가티브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간 실질의 지방 침륜으로 해서 고액화성을 보이고 그 담낭백이라든지 횡경막이 잘 보이지 않는 고도 지방간,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칼 패스페어링이 보이는 불규칙한 지방간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젊은 나이에 지방간이 심하고 또 LDL 콜레스테롤도 높고 AST 62, ALT 183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서 혹시 난알코올릭 스테아토헤파타이티스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구 계명의대 소화기 내과로 진료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초음파 소견입니다. 여기 이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예, 간이죠. 간에 fat infiltration이 심합니다. 간에 전부 infiltration, 저분은 좀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간에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S1 IVC입니다. S1은 굉장히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비묘 데이션이 상당히 심해가 저 에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고 횡단 스캔, 좌측 간협의 표층은 아주 반사가 많이 되고 했거든요. 심부는 아주 저 에코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담낭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담낭, 네, 관찰인데 담낭백의 담낭백 비유나 담낭내가 결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주위에 이렇게 포칼 패스페어링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담낭은 뭐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S4 부분에 여기 포칼 패스페어링 보이고
이 문맥백 예코가 또렷하지 않고 행영막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음파의 그 저 프리퀀시를 좀 낮췄습니다. 프리퀀시를 낮추니까 프리퀀시가 여기에 보면 3.2입니다. 아까 전에 있는 거는 3.6, 처음에 4.0, 그 다음에 3.6, 3.2 이렇게 프리퀀시를 낮출수록 초음파 빔이 토가성이 높아져 가지고 좀 더 신부가 좀 잘 보입니다. 4.0, 3.6, 3.2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크피스에가 GB 관찰했습니다. GB100 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리어 슈페리어 안테리 비를적입니다. 여기 행경막이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라이트 키드니하고 리브하면 라이트 키드니 신실보다 지방에코 훨씬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의 대조도가 증가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간 실질 에코가 우측 신장의 실질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판크레아스 헤드 넥 바디죠. 판크레아스는 제 에코로 보입니다. 이 판크레아스 에코. 젊은 사람은 판크레아스의 fat infiltration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에코로 보이고 나이가 들면 에코가 높아지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 네. 그 다음에 여기 SMV는 내가고 운신에 있던 여기 판크레아스의 SMV입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이고 좌측 신장 장축상, 좌측 신장 단축상 스프린입니다. 스프린 유리너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입니다. 본 정례는 그렇게 요 중요한 것은 이제 패트 리브가 굉장히 심하고 포칼 패트 스페어링이 보이고 행영막이 거의 안 보이고 문맥백 에코도 잘 안 보이는 시비어한 패트 리브가 됩니다. 프리퀀시를 낮추니까 좀 더 밑에까지 여기 4MHz죠 여기 이제 3MHz죠 고 여기 3.6MHz죠 여기 3.2MHz죠 주파수를 낮추니까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졌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초사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초음파를 참 굉장히 운이 좋게 잘 배웠습니다. 88년번에 대구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김일봉내과. 그리고 초음파를 배웠는 것은 93년에 배웠습니다. 초음파를 가르쳐 주신 분은 대구의 대경영상의학과의 이기만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이기만 원장님 득택으로 초음파를 잘 배웠고 또 이 원장과 더불어 책도 내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이기만 원장하고 만든 책입니다. 복부 초음파 정례정심의 복부 초음파 및 영상 진단 여기 보면 김일봉 이기만 지음해 놨습니다. 참 여기에 이 책을 짓고 그 당시에 이 책의 추천은 돌아가신 김영희대 영상의학과 서수지 교수님이 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정말 추천사를 잘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 환경 속에 대구시 대경방사성과 이기만 원장과 김일봉 내과 김일봉 원장이 서로 협력하여 지식을 쌓고 토론하여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바르게 의료를 행할 수 있는 정례 중심의 복부 초음파 및 영상 진단 책을 발간한 두 분께 선배 의사로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학은 아는 학문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을 걱정과 근심하는 학문 굉장히 좀 심오한 뜻이죠. 또한 근심하는 학문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데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뿐만 아니라 인간을 고치는 의사인 동시에 병든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참, 선생님은 굉장히 철학자인 의사인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 원장님께서 알고 생각하는 의사, 행할 줄 아는 의사, 마음이 따뜻하고 열린 의사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각정내마다 초음파, CT, MRI 등 각종 영상 판독은 진단방사선과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내과의 조언과 토론은 임상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저자들이 계속적으로 학문적 연구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화합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명이대 동산의료원 진단방사선과 교실 의료원장 서수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추천 쓰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초음파 책을 처음 썼는 것은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 복부 초음파 정례 이 책입니다. 언제 출간했냐면 이 책의 출간은 1998년입니다. 제가 초음파를 배우고 3년 후에 정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그 당시에 추천사는 경북의대 내과 정윤모 교수님이 써주셨습니다. 이 책이 정례집인데 참 이 책이야말로 오늘이 제가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내었으니까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음파를 배우는데 많은 선생님의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선생님한테 돌려주고 싶은 생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용초사입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이죠.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21기 강좌가 진행 중이고 22기 강좌는 금년 4월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초음파 보험화가 되기 때문에 보험화를 대비해서 제가 상복부가 보험됩니다. 상복부를 단기 코스로 가르치는 배울 수 있는 단기 워크샵 일주일에 5차례 초음파 워크샵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1차 워크샵은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인데 8명 정원에 지금 3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은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2차 워크샵 8명 정원 중에 지금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초음파 워크샵에 신청하신 분은 제가 동영상 스캔법 동영상 강좌를 보낸 스캔법 동영상을 USB에 담아 드립니다. 미리 여기가 USB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오늘 이메일로 문의가 하나 왔습니다. 자기는 내과의사인데 초음파 용초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처럼 완전히 초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8번 중에 반이 왕초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도 초음파를 하시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용초사는 초음파를 입문하려는 분을 위한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초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2주간 8차례 워크샵이니까 정말 하드트레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시면 다음기에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코스탈 스케이프를 같이 또 안젤린티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트림필의 기시부에서 그룹을 세우니까 안트림필의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트림필이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트림필의 벤츄럴 포션, 안트림필의 도살 포션이 이렇게 디바이드, 갈라 분기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안트림필을 보고 난 뒤에 포세를 봐야 됩니다. 포세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세를적으로 이동해요. 포세를적으로 이동해요.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비를 따라가 이동해요. 자, 포세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세를 임피레라고 포세를 슈페를 보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면 포세를 임피레를 보겠습니다. 자, 프리자. 자, 포탈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세리얼 포탈빈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세리얼 포탈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 위치입니다. 여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세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해서 이동을 하면 포탈빈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세리 포탈빈이 이렇게 갈 보이죠. 여기 포세리 임피리입니다. 포세리 임피리의 벤츄럴, 포세리 임피리의 도살이 되고 포세리 슈페는 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세리 임피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세리 임피리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동해서 프로브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베인이 포스리 임필입니다. 포스리 임필의 벤츄럴, 포스리 임필의 도살입니다. 여기에 리브의 라이트 리브의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호세르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치십시오. 이쪽이 호세르 임피리이기 때문에 프로브는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웁니다. 호세르 슈페리어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블라이크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영초산화 전파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는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강좌만 따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USB여 드립니다. 우송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hamel.net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